익숙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어. 90년대 최고의 히트곡 두 곡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노래.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90년대를 휩쓸었던 두 곡이었습니다. 그 이 두 곡의 주인공 김민우 씨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우리 댓글창에 김민우가 누구예요? 이런 댓글도 달리는데 너무 오래 쉬신 것 같네요. 많이 쉬었죠. 예. 거의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한 게. 다른 일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카세일즈 하신다. 예, 예, 카세일즈 한 지가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판매왕 막 하신다면서요? 네,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네, 다시 노래를 해야겠다. 어떻게 생각이 드셨을까요? 우선은 그 가족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네.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생겨나는 또 여러 가지 네. 뭐 아픔도 있었고 예. 또 거기서 희망도 바라봐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예, 새 앨범 얘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자, 김민우 씨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김민우 씨 궁금하신 분들은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오시면은 예, 얼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방송이 가요 톱텐이었습니까? 첫 방송이 가요 톱텐. 예. 처음에는 얼굴 없는 가수였어요? 앨범 자켓에 예. 제 얼굴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옆모습만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매니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왜 나는 얼굴이 없냐. 네. 그랬더니 매니저가 우스갯소리로 네 얼굴이 비디오형이 아니어서 그랬죠. 예. 그 데뷔 곡이 뭐였습니까? 사랑일 뿐이야. 사랑일 뿐이야. 아까 저한테 오면서 사랑일 뿐이야가 맞을까요? 사랑일 뿐이야가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우 저도 순간적으로 뭐가 정답이지? 이렇게 그게 했어요. 대부분 다 사랑일 뿐이야로 알고 예, 계시는데 저도 예. 왜냐면 마지막에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하지 않나요?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아, 뿐이야로 갑니까? 네. 사랑일 뿐이야였군요. 예, 제목은 사랑일 뿐이야. 예, 이게 데뷔 앨범. 이게 이거 가요 톱텐에서 5주 연속. 5주 연속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예. 너무 짧게 활동하고 3개월 활동하고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빨리 갔습니까? 90년 5월에 데뷔를 했고요. 예. 8월에 제가 군대를 간 거예요. 사랑일 뿐이야 히트할 때 예. 그래서 5주 골든컵 받고 예. 군대를 바로 가서 이제 훈련해서 막 훈련소에서 이제 막 훈련 받는데 예. 가요 톱텐이 너무 궁금했잖아요. 예. 그래서 몰래 교육대에서 이제 딱 밤에 보다가 제가 없는데 예. 이병열차가 사랑일 뿐이야를 누르고 1등을 한 거예요. 없는 사이에. 그래서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다가 교육대 상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또 거기는 군기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군장으로 이병열차 부르면서 연병장 돌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면은 가요톱텐에서 이병열차 안에서 누가 불렀습니까? 1위 어머님 아버님이 대신 트로피 받고 아, 비디오가 예. 나갔죠. 아 비디오가? 네. 네. 5주 연속했어요. 이병열차가. 예. 제가 없는 순간에도. 또 히트곡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휴식 같은 친구. 예, 예. 그 곡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겨울에 나왔죠. 제가 군 복무 중에 그것도 제가 없을 때 이제 계속 그 올라왔었죠 노래가. 그러면 너고 음반 원래 나오고 군대를 가서 군대 가 이후에 차례차례로 터진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세 곡이 모두 다 이제 인기를 얻었게 예. 됐죠. 그럼 수입도 상당했겠네요. 근데 1집 앨범 같은 경우는 제가 수입을 벌진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인 가수들이 그때는 이제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져서 기획사 쪽에서 더 많은 걸 일집에서는 가져가게 돼 있는 구조였고 예. 2집, 3집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2집이 1집보다는 좀 많이 인기가 뭐 얻을 그런 앨범이 안 됐었어요. 예. 3집도 마찬가지고. 그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소문에 네. 유승준 씨가 군대 안 간 이유는 김민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김민우 씨가 군대 가면서 갔다 제대를 해서 왔는데 예전의 인기를 전혀 회복을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큰일 난다. 네, 안 된다. 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네. 저도 사실은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복귀가 힘들고 인기를 못 찾고 막 그랬을 때 예. 군대를 간 걸 원망한 적이 있어요. 아하,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더 미룰 걸 뭐 예. 이런 생각 다 했었는데 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지금의 모습 좀 됐을 때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도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에 도전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잘 올 수 있었고 그게 여러 가지 뭐 긴 터널이었는데 예. 저한테는 상당히 그 이병열차 사랑일 분야를 했던 그 3개월이 예. 2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아직도 그 노래가 사랑받는 거는 그 좋은 노래를 준비했던 마음가짐이 잘 돼 있었고 노래도 열심히 불렀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앨범을 제작하고 만들고 네. 그리고 영장이 나온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막 가요투 때 활동할 때 이제 영장이 나온 거죠. 미룰 수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졸업을 했으니까요.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네. 특별한 연휴가 없으면은 아. 불가하죠. 몸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 더군다나 공인이었기 때문에. 예. 제대하고 또 가요계 복귀는 하셨잖아요. 복귀했는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제일 또 인기 있는 그 가수랑 같은 시기에 앨범이 나왔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네. 그래가지고 뭐 별로 활동 많이 못했던 그런 기억도 많이 나요. 그때. 예. 그리고 그러면 제대해서 음반 몇 번 만들고 자연스럽게 대중에서 멀어진 겁니까? 앨범은 한 3장 더 나왔어요. 아, 많이 내셨네요. 예. 내고 그 안에 이제 어려우니까 앨범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녹음실도 만들었어요. 제가 예. 녹음실도 차렸는데 이제 녹음실 하면서 좀 갑작스럽게 또 화재도 발생을 해서 안 좋은 일 많이 겹쳤어요. 네, 어려움이 좀 있었죠. 예. 그때 데뷔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데뷔는 제가 88년도에 대학가요제를 이제 막 준비하고 그럴 때 심사위원으로 계신 분이 MBC PD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눈여겨보셨던 예.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 생신날 제가 한번 저기 제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그 가게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 가수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저보고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많은 매니저분들이 저한테 콜을 하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랑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88년도고요. 예. 1976님께서 지구를 택한 이유 또 명곡인데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번 앨범 대박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구를 택한 이유. 저는 처음 듣는 노래 같은데. 이 집에 있는 노래인데 휴식 같은 친구랑 같은 선상의 그런 음악이에요. 예. 락 음악이에요. 예. 아나모이님께서 우와 얼굴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커피 종독님 옛날에 꽃미남이었어요. 네. 예, 이런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그 워낙 저는 그 두 곡이 휴식가도 친구까지 세 곡이 네. 빅히트를 했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렇지 않죠. 예. 2집, 3집, 4집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나중엔 제가 스스로 혼자 앨범을 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녹음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음실 차렸는데 갑작스럽게 또 같이 새들어 사는 세입자분이 가스 폭발하시면서 그 화재가 저희 녹음실을 덮쳤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손해도 보고 빚도 많이 지고 그랬죠. 나이가 굉장히 젊었을 거 아니에요. 20대 중반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26살 뭐 이때인데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무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업소를 많이 뛰어야 되는데 업소도 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IMF 때가 와서 예, 예.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많아요. 예.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됐을 거고 네. 생활고도 있었을 테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처음에는 뭐 계속 집안에서 기다리는 숫기도 없는 가수여서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전화오기만 기다렸군요. 네, 전화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뭐 네. 힘들다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예. 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날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무언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는 이런 거 말고 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찾아보자. 네. 그렇게 하던 차에 우연치 않게 어릴 때 같이 살던 동네에 살던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네. 우리 회사 사장님이 형 한번 보재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한번 놀러 와라 했던 회사가 수입자동차 회사였어요. 아, 그랬어요. 거기에 네. 가서 그 사장님을 뵙고 나서 그분한테 저의 멘토로 삼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 밑에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근데 네. 숫기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세일즈는 숫기 없으면 못 하잖아요. 네, 숫기가 없으면은 그건 못 하는 네. 일인데 제 자신이 김민우라는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내려놓기 시작했거든요. 세일즈라면서 네. 그리고 모르는 분들한테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어허. 예를 들자면 뭐 앞자리에서 뭐 어떤 분들이 식당 같은 데서 술 드실 때. 회식 오잖아요. 그럼 그분 중에 한 분이야. 저기 가수 김민우 아니야? 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오히려 제가
다가가서 소주잔 들고 가서 한 잔 따라드리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 변해가면서 네.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2, 제3, 제4의 김민우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가요계 정점을 찍었다가 바닥 떨어진 것 않습니까? 생활 것까지 시달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도 했었다고요. 한때는 정말 힘들 때는 뭐 진짜 친한 친구 결혼식장에 걸어가기도 했어요. 차비가 없어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날 밤에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집에 들어와서 누웠다가 머리맡에 이제 협탁에 있는 서랍을 열어서 거기에서 하얀색 약봉투를 해서 먹었는데 계속 잠잘 줄 알았는데 깨더라고요. 이렇게 깨고 나와서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도전을 하자. 지금까지의 가수 김민우도 좋지만 지금 나는 현실로서 내가 지금 절벽에 서 있으니까 지금 이 모습에서 내가 여기서 당당히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으로서 한번 멋지게 도전을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든 좋다. 라고 생각했던 게 자동차 세일즈입니다. 아버지의 눈물도 봤다고 하던데 그때 당시에. 그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아침에 아버지랑 이제 식사하는데 넥타이 매는 법을 알려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랬는데 아버지가 웬 넥타이를 매냐 그래서 저 회사 면접 보러 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회사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회사에 거기서 뭐 하는데 영업하려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야 너가 가수가 무슨 자동차 영업이야. 너 못해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넥타이를 매시는데 갑자기 몇 번 제가 실수를 하니까 야 내가 너 몇 번 얘기해야 돼? 라고 화를 내시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눈물이 이제 저의 마음속에 남았고 그 아버지에게 효도야로 그다음에 보란 듯이 아버지한테 자동차에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그 다짐을 하게끔 만들어줬던 아버지의 눈물이고요. 몇 년 전에 이제 작고하셨고 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사회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용기를 주셨고. 네. 그래요. 예.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판매왕도 하셨어요? 네. 뭐 판매왕의 기준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2006년도에 많이 유명했습니다. 2006년도에 뭐 한 달에 10대 이상 차를 계속 출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영업인으로서 굉장히 그때 열심히 해서 인간 김민우, 자동차 영업인 김민우로서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었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까? 아유, 다행이네. 수억 원의 빚이 있었거든요. 제 앞에. 자동차 판매왕이 자동차를 판매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판매하고 뒤에 사후 관리까지 다 해줘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판매에서 그 중요한 건 마음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상대방 마음에. 진심이 들어가는 영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모든 것들이 불편한 것들도 좋은 관계로 다 되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로 고객을 접대하고 대하고 했을 때 그 진심이 느껴지면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예. 또 그렇게 해야지만 그 고객이 다른 분하고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하고요. 지난번에 헤로니모 영화의 감독님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영화 한간 대관해주세요.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바로 해드렸거든요. 지금 댓글창에 차 한 대 사주라고 댓글이 자꾸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언제든지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침 제가 지금 차가 없어요 또. 잘 됐네요.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최근에 또 아픔이 있었다고요? 예. 재작년이죠. 2017년에 저의 동반자인 제 아내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어요. 이제 갑자기 일주일 만에 목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을 찾는 데만 3일이 걸렸고요. 그 병은 뭐냐면 혈구 탐십성 림프절 구증이라는 그런 희귀 질환이었어요. 온몸의 면역체 질환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때 한 일주일 동안에 뭐 일어난 갑작스러운 걸로 많은 걸 정말 아픔을 경험을 하고 아내를 갑자기 보내고 나서 추스리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딸아이가 예. 11살 된 딸아이가 예. 있어요. 지금. 근데 예. 그때 9살이었는데 예. 9살짜리가 엄마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아빠 세탁기 쓰는 법 알려줘. 내가 와이셔츠 아빠 세탁해줄게. 엄마처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를 더 많이 그 아프게 했던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9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지금 부자다는 그걸 알고 있는 거네요? 저는 숨기지 않았어요. 이제 네. 많은 분들 집 주변 식구들은 다 뭐 외국에 갔다 그랬는데 저는 아. 일부러 병원에 데리고 가서요. 엄마를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중환자실에 있어서 예.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지 않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실 수도 있어라고 민정이한테 얘기를 해주고 민정이가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아요. 아이한테 그런 엄마의 그 일화를 빨리 알려주는 게 더 예, 예, 예.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아까 모두의 가족 때문에 노래를 다시 부르려고 생각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그렇죠? 우선 그 하나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도 우리 곁에서 이제 그 노래 제목이 케이크예요. 케이크인데 예. 세 명이서 같이 불던 그 케이크인데 예. 지금은 그 중에 한 명은 없지만 예. 우리 둘이 부는 그 케이크도 그 나머지 한 명의 그 바람이 느껴지고요. 예. 케이크를 불 때.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든 가정과 가족의 예. 사랑 이야기 슬픔, 이별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앨범이 저한테도 있는데 케이크란 노래. 이게 발라드입니까? 예, 발라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사랑일 뿐야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27년 만에 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노래를 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오래간만에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목소리가 변하면 저를 기억을 못하실까봐 그래도 예. 최대한 원래 김민우가 가지고 있는 창법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트레이닝을 또 했어요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운동도 하면서. 네. 나이가 들어가면 목소리도 변하고. 성대도 늘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정말 한쪽 다리를 들고 노래하기도 예. 하고 막 그랬던 앨범이에요. 이번 앨범에도 앞에는 없네요 아무것도 그냥 그 케이크 모양이 그 케이크이 네. 네 저희 딸이 예. 작년에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려주신 거예요 네 그림을 아이고. 그대로 앨범 자켓으로 네 낸 예. 겁니다 이번에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했네요 네 부활의 김태원 씨가 그 제가 많이 힘겨워할 때 항상 저랑 같이 이렇게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노래를 하면서 아픔을 상처를 좀 치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노래를 내가 작업을 할 테니 그 노래를 한번 하자 예. 그렇게 제안을 했고 너무 그 형님께 감사했던 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약속 같은 경우를 저한테 많은 걸 알려주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자동차 영업 처음 시작할 때 막 전화를 드렸는데 저한테 전화를 끊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김민우 씨 지금 하시는 일을 짧게 하지 마시고 10년 이상 해달라. 1년, 2년 하다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오래 해서 거기서 잘 하고 있으면 내가 고객이 언젠간 되겠다. 라고 예. 해서 저한테 고객이 되셨고 또 이번 앨범 같은 경우도 제가 자동차 세일즈를 하면서 하는 와중에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제작도 다 부활해서 제작을 했고요. 예. 작사, 작곡, 편곡까지도 전부 다 김태현 씨가 전부 다 선물로 저에게 주신 그런 앨범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돼서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했네요. 정치에 관심 있으십니까? 보기는 보는데 네. 사실은 전 그런 쪽엔 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요. 자, 김태원 씨 곡이 대부분 굉장히 감미롭잖아요. 그렇죠. 서정적이죠. 네, 서정적이고 네. 가사도 그렇고 네네. 마음에 들던가요? 곡 봤을 때? 처음에 가사를 딱 받았을 때 멜로디 없이 가사만 받아도 하나의 어떤 그런 시적 느낌도 나고 예. 네, 너무나 저와 저의 가정 얘기여서 예. 이 음악은 그냥 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이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특히나 저의 세대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으신 분들은 계속 리플레이 하면서 계속 들으신다고 그러신 분들도 많고 예.
유튜브나 뭐 이런 뭐 일반 채널 같은 데서 아니면 제가 이렇게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이병열차 안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들 갈 때마다. 아, 그러세요? 친구들 군대 갈 때마다 불렀던 것 같아요. 요즘도 아마 많이 부를 텐데. 네. 그 라디오나 TV에서 과거 내가 불렀던 노래라든가 또 뭐 노래방에서 옆방에서 그런 노래가 나온다든가 하면 네.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노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죠. 이제 출퇴근하다가 라디오에서 이제 가끔씩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내 노래가 나오네. 막 이제 이렇게 신기하게 예, 되고. 예. 네. 그래. 알겠습니다. 이번 앨범 케이크란 노래 가족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또 김태원 씨 곡이니까 여러분들 믿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오늘 엔딩곡으로 잠시 후 4부 엔딩곡으로 김윤 씨의 케이크란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음원으로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음원으로 출시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순위가 좀 많이 올라가던가요? 순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천천히 그렇게 그 노래가 조금씩 계속 들려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가족분들도 훈훈하게 가족에 대한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앞으로 계획 짧게 말해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일에서 우선 최선을 다하겠고요. 예. 그리고 좋은 그 공연을 또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콘서트 같은 거? 네.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김윤식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